실제 방진 마스크를 살펴보니 바깥쪽은 가루가 묻었지만 안쪽은 새것처럼 깨끗한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혹은 황사가 심할 때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제야 방진 마스크의 효능을 제대로 알게 된 백수. 와, 참 수호 씨. 회장님께서 오늘부터 수호 씨한테 특별히 업무 배정하셨거든요. 옛날 공업사 건물을 철거할 거거든요. 저는 볼일 좀 보고 갈 테니까 수호 씨가 특급 방진 마스크랑 보안경 챙겨서 미리 가 계세요. 아, 그리고 내가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서둘러 혼자 철거할 건물로 향하는 백수. 이미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항상 옆에 저렇게 책을 깨고 있네요. 누구시죠? 예, 저. 넘어장 공업사 안전관리과 백수호입니다.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기다렸는데. 자, 기다려. 자, 듣기로는 이따가 철거 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뭐 기다릴 거 있습니까? 아, 이렇게 안전관리과에서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 지금 당장 시작하죠? 신입사원인 줄 몰라봐요. 높은 신분. <신분. 웃음> 그럴까요, 김대리? 아, 그러니까 이제 철거. 잠시. 하지만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데다가 특히 성면이 포함된 건물이라 더욱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짧은 지식을 총동원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철거 작업하려면 일단 이 특급 방진 마스크와 보안경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자, 수호 씨 설명에 따라 특급 방진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는 직원들. 자, 이것만 있으면 이 철거할 때 날리는 먼지를 마실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가시죠. 그렇게 백수호를 따라 작업장으로 향하는데. 정말 잠시 후. 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가 직원들 다 병 걸리게 하려고 작정했어? 어? 당장 잡혔어! 회장님, 아, 그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여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이건 그냥 건물 철거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성면 해체 제거 작업까지 해야 한다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 저녁 황 회장으로부터 후된 꾸지람을 받게 된 백수호. 자, 그럼 장소로 가시죠. 네, 가시죠. 그 이유는 바로 백수호가 성면 해체 제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방진 마스크와 보안경까지 꼼꼼하게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수호가 자신은 물론 직원들의 건강까지 위험에 처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십시오. 자, 백수호 씨가 성면 해체 제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절차를 빠뜨렸는데요. 무시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고요. 우리 저 제작진이 아까 첫 번째 문제 예. 제가 그냥 이렇게 힌트로 얻어서 맞았다고 예. 요건 먼저 나가래요. 아, 공평해. 아, 좋네요. 아, 좋은 제작진분들이 있네요. 제도야. 예. 아, 나가세요. 네. 나가. 이번 문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래. 거의 무슨 기술고시 출제 문제가. 야, 이거 어려워. 저 아,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운 문제야, 지금. 네. 너무 어떤 때부터도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데 저보고 먼저 나가래네요. 가시죠. 아니요. 야, 진짜 어렵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뭐 맞을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게 보안경하고 이 방진 마스크 두 개를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만 살겠다. 오. 그죠? 예? 자기만 살면 되는데. 제가 볼 땐 성면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걸 해체할 때 이 거기에 이렇게 남거나 예? 철거한 현장에 성면이 조금이라도 남거나 이러면 그 뒤에 이제 새로 올 건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 본인도 되게 민망했나? 그, 성면 흡입기. 예, 성면을 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고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있는. 그래서 그거 해체할 때는 성면 특별반이 따로 오셔야 돼요. 아, 정말이에요. 성면 해체 특별반이 대동을 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과 작업을 같이 해야지 자기들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대요. 아, 참 안쓰러워 보이네요. 정확한 용어가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정답은
예, 성면 해체 1급 자격증이 있는 예? 예, 관리사분들이 아, 따로 특별반이 감독관님 먼저 출동해서 자격증 만드시고요. 2차 작업을 아까랑 다르다. 왜 자격증 따로 하나요? 하여튼 그겁니다. 예, 성면을 따로 분리한 다음에 다음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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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회의 중이에요? 또 회의예요? 어머, 이번엔 진짜 맞으려고. 우와! 아, 또 유도한 거야. 또 뒷사람, 옆사람 앞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만약에 이게 진짜 어이없는 답이었으면 여기서 끝을 냈을 거예요. 어? 그죠. 지금 정리를 해달라는 건 뭔가 있는 말한 것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작업 반장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격증이 자, 있나요? 그러면 자격증이 있나요, 건물 진짜로? 철거를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건물 철거 작업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어?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먼저 특별팀이 가서 한 후에 철거팀이 가야 된다. 오? 그렇죠. 우와. 이거 맞는 거 같아. 어이, 듣고 보니? 사원 백수호 위험한 출근. 자. 백수호의 실수는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 성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지 않고 직접 해체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작업으로 가시. 일단 기다리라는 예빈의 충고를 듣지 않고 먼저 직원들과 성면이 있는 건물에서 작업을 시작한 백수호. 힘이 없네. 바로 그때 성면 해체 제거 전문가들과 함께 예빈이 들어오는데. 아니 백수호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분들이 하셔야 한다고요. 표정 안 좋아. 정말 하마터면 자신은 물론 직원들까지 성면에 노출될 뻔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성면 예방에 관한 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셔야 할 경우 먼저 성면 조사 기관을 통해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성면이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조사 결과 그 건축물의 자재에 성면이 무게로 1% 넘게 들어있다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성면 해체 제거 전문업자를 통해 철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제거해야 하는 성면이란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요? 성면은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섬유 중 하나로 열과 전기에 강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 단열재나 방화재, 절연재 등의 건축 자재는 물론 너무 많이 봤어요. 맞아. 배관용 파이프 피복제, 방화복, 심지어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도 사용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 하지만 1986년경 세계보건기구사 하나 국제암연구소가 성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후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석유화학공업에 쓰이는 일부 제품과 군수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사용된 건축자재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위험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집이나 직장 건물은 안전할까요? 다행히 건물이 파손되지 않았으면 괜찮지만